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거 영상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박쥐란 물 주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요. 또 이 눈퍼렁은 어떻게 주는지 한번 또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박쥐란을 바크 아니면 수태를 이용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크도 그렇고 수태도 그렇고 바짝 마르면 사실 위에서 막 물을 뿌려줘도 물을 그렇게 흡수를 잘 못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에다가 미리 물을 받아서 한 30분 정도 전체를 그냥 푹 담그는 방식으로 박쥐란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해 주신 분도 박쥐란을 위에서 물을 아무리 이렇게 뿌려줘도 잘 흡수를 안 하니까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별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통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담가주는, 그러니까 저면관수 같은 거죠. 저면관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박쥐란 물 주는 방법뿐만 아니라 물 주는 시기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살짝 물을 말리고 있었거든요. 박쥐란은 물고프면 입이 살짝 처져요. 그 시기에 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입이 처질 때까지 말릴 필요 없이 제일 쉬운 방법은 들어보시면 돼요. 대부분 수태나 바크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이 먹었을 때는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줄 때가 돼서 들어보면 되게 가벼워져 있어요. 그 가벼울 때 주시면 되는데 그 무게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시면 입이 살짝 처졌을 때 그때 주시라고 그 입 처진 거 찍으려고 물을 말리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LA 날씨가 변덕을 부려가지고요. 계속 내동 봄같이 선선한 날씨를 보이다가 갑자기 엊그제 불볕더위가 오는 바람에 아이 박쥐란들이 이렇게 축축 처지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면 화상을 당해서 이렇게 시커멓게 상했습니다. 박쥐란이 이렇게 화상당하면은 이 부분은 소생이 안 되거든요. 이쪽에 누렇게 다 뜨고요. 암튼 지금 물을 부랴부랴 해서 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생이 될런지 박쥐란의 생명력도 한번 요번 참에 테스트해봐도 좋겠습니다. 박쥐란이 정말 강인하거든요. 이 박쥐란은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정말 이뻤거든요. 제가 짠 보여드리려고 애지중지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식물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은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래 다시 잘 기르면 되지 뭐. 스스로 좀 위안을 해보면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물에 담가놨고요. 저희 아파트 뒤편에 그늘지고 좀 선선한 데가 있어요. 거기로 지금 요양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지금 잘 회복이 됐는지 보러 가실까요? 짜잔! 느껴지시나요? 네, 방금 전 축 처져 있던 바로 그 이파리들 맞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지금 이 모습은 어제 물에 30분 정도 푹 담갔다가 하루가 지난 상황인데요. 어제 밤 늦게까지 제가 계속 살펴봤어요. 좀 생기가 도나 어쩌나 해서. 근데 늦게까지도 이렇게 생기를 못 찾고 계속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 모습 보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밤사이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다시 생기를 찾아서 잎사귀들이 빳빳하게 쫙 펼쳐져 있네요. 진짜 몰라보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박쥐란 기를 때 희귀식물이라 그래서 혹시 기르기가 쉽지 않고 까다로운가 해서 걱정을 했는데 아 번식도 잘 되고 이만한 반려식물이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키우기가 쉽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기발랄해져가지고 바람에 살랑살랑 논이고 있는 걸 보니까 에이 기분이다. 오늘이야말로 노래 한 소절 안 할 수가 없네. 맨날 노래 짧다고 길게 하라고 컴플레인만 하시는데 아유 제가 노래를 하고 싶어도요 반주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아 맨땅에 하기가 진짜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해요. 저는 리버브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소리가 너무 깡깡해서 들으시는 분이 거슬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내고 이게 뭐 노래가 되겠어요 그러니? 근데 아 또
그쵸. 저한테 무슨 득음을, 어? 무슨 화려한 테크닉 이런 거를 바라시는 거를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지만, 아, 그래도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할 거면.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더 못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기분이니까. 요즘 뭐 구독자도 별로 안 늘고 시큰둥한데 노래라도 하면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실 건가요? 자, 오늘 이 눈퍼렁이 불러드릴 노래는 이 눈퍼렁 두고 한눈 팔지 마시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욕심 부리는 노래예요. 이 눈퍼렁 오늘 너무 이기적인가요? 내가 이기적이란 걸 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난 매일 모나먼 LA 속에 이렇게 영상 만들지만 베이베, 너만은 언제나 눈퍼렁 영상 보길 바래. 이게 내 진심인걸, 널 향한 믿음인걸, 죽어도 날 떠나지마.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마. Oh baby,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마. 레이레, 가끔 내가 영상이 없고 댓글을 쳐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독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이 눈퍼렁만 바라보세요. 넌 나만 바라봐.